안녕하세요. 당신이 궁금했던 해커들의 모든 것, 해커 101입니다. 저희는 오펜시브 시큐리티 스타트업 티오리의 해커들입니다. 오늘 해커 101에서 여러분들께 답해드릴 질문은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 해킹은 필요 없어질까요? 입니다. 보안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안 기술은 단순히 방어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관점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괜히 사이버 보안이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보안 기술의 발전으로 취약점이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점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취약점은 보통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발견되는 버그, 즉 설계나 구현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의 일종입니다. 취약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취약점이라는 걸 간단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허점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뭐 그게 사람이 만들든 AI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지 간에 어쨌든 예상치 못한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 허점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흔히 해킹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발자가 실수하지 않으면 취약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개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안 취약점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약점을 찾거나 익스플로이트하기 어렵도록 보안 기법을 적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약점 영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접근 방식 모두 보안 해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현한 것이 막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보안 취약점을 모두 없애는 방식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보안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각종 동적, 정적 분석 도구 등이 개발되어 있고 시큐어 코딩 방문으로 또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취약점을 아예 없앨 수 있다면 이런 각종 보호 기법은 불필요해질 것이고 취약점 영향력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술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취약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SEL4 운영체제 커널 프로젝트가 현재 기술로도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없더라도 하드웨어 취약점을 위해 결국에는 보안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트다운, 스펙트럴, FCS, 엔클레이브, 이스케이프 취약점 등이 소프트웨어 보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점 발견 및 익스플로이트 어렵게 하는 난독화 기술과 보호 기법입니다. 취약점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ASLR, NX, CFI 등의 보호기법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취약점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보호기법들은 취약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되거나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이러한 보호기법들을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취약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막물리, 컨테이너 기술,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격자가 취약점 공격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만약 공격자가 공격당한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변조하거나 데이터 밖으로 빼낼 수 없게 되면 취약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실행하는 웹브라우저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이런 분리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취약점 공격 자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먼저 모든 취약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지는 아마 다른 분들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취약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정말 모든 취약점이 없어질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취약점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상황에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인명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안전장치 예를 들어 뭐 안전벨트나 에어백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뭐 발전된다고 해서 뭐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냐 혹은 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제가 이런 기사나 이런 그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자신이 더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만큼 더 이제 위험을 즐기려는 심리적 특성을 리스크 보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안전장치의 존재가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이제 그 자동차에 안전장치가 구비된 그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 안전장치를 모두가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아주 잠깐 외출할 동안은 그 안전장치를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는 보안 기술에서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좀 안전적이고 혁신적이고 그 안정성이 증명된 보안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결국 개인의 선택이나 그 개인의 상황 혹은 생각에 따라서 그 보안 기술의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뭐 선택으로 인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취약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똑똑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결코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람이 설계하고 구현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또 취약점 또한 사라지지 않겠죠. 즉 보안 기술의 발전과 취약점의 유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요약하자면 취약점을 아예 없애는 건 힘들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기대해 볼 수 있다. 만약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제가 그때쯤은 백발이지 않을까요? 네, 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취약점을 모두 없앨 수 있겠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에서도 알려진 취약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누구나 통신을 감청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보안 지원이 중요한 운영체제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취약점의 개수와 종류 그리고 그 영향력들은 확실히 감소하였는데요. 정적과 또 동적 분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추가적인 보호기법 구현과 또 엄격한 정책 등을 적용해서 Defense in Depth라고 부르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학적으로 취약점이 없음을 증명 가능한 시점이 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복잡한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고 그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는 단순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공격, 즉 익스포이트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답게 더 창의적인 공격 기법들도 계속해서 연구되겠죠. 정말 아주 먼 미래에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실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모든 취약점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취약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 해킹은 필요 없어질까요? 에 대해서 답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같은 해커들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